또 문화를 사랑하고 우리를 또 지키고 우리가 또 알리는 마음을 모아서 그럼 한 장소에서 문화수공예 체험마을을 한번 같이 해보자.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처인구 원삼면 장예 수제칼 장인과 공예 작가들이 힘을 모아 체험마을을 열었습니다. 10월 15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 문화수공예 체험마을인데요. 이곳에는 생활한복을 비롯해 비즈, 모빌, 도자기, 한지, 퀼트공예 등 공예 작가 7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시, 판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자 따로 있다 보니까 문화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도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같이 한 곳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널리 알리고 편안하게 오셔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체험 공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 한복이고요. 우리 전통 한복도 물론 지키면 좋지만 좀 다양하게 마음 편하게 입을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데 그래서 생활 속에라도 이렇게 생활 한복을 입고 우리 한복을 좀 잊지 말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생활 한복을 만들게 됐습니다. 비즈인데 이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우리 뭐 담수 진주나 이런 거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뭐 진주를 쓰기도 하고 비즈를 쓰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퀼트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재단을 해서 이 패턴 저 패턴을 이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뜨개도 직접 떠서 가져가고 접목을 시켜서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한지가 되게 이쁜 게 되게 많잖아요. 질도 되게 좋고 그래서 그거를 접목을 시켜서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끔 뭐 쟁반이나 컵받침이나 뭐 상자 같은 거 그리고 등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만들고 계세요. 도자기라고 하면 이제 전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약간 문양 같은 경우는 현대하고 좀 접목시켜서 그런 콜라보를 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그림이나 이런 걸 많이 변형을 줘서 실생활에도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나전칠기 57 공예관과 2018년 경기도 수제칼 장인 지정을 받은 용인의 마지막 대장장이 김영환 씨가 운영하는 좌전칼 전시관이 설치됐습니다. 그 체험마을은 건 뭐냐면 애기들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우리 대장간에 와서 칼을 만드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게끔 체험마을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대장간에 별도로 있어야 저 앞에 이제 만들어 놨는데 대장간 가서 하면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위험성이 적게끔 하기 위해서 새로 요 마당에 대장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를 잘라 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칼을 만드는 거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작업을 해야 칼 하나 만들어서 본인이 가져가요. 쇠를 잘라서 망치로 두드리고 가는 등 4-5시간가량 정성을 들여야 수제 칼 한 자루가 만들어지는데 이 전 과정을 체험마을에 마련한 대장간에서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김영환 장인의 계획입니다. 원삼면 사암리에서 뚝마켓을 운영하는 김진봉 대표는 용인 최초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에서 공예 체험마을 문을 연 데 대해 축하했습니다. 이쪽이 원삼 지역은 내로부터 이제 문화가 많이 싹튼 곳이긴 하지만 또 문화 소외 지역으로 용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 또 단체들이 있고 문화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처인구 원삼면이 더 문화로 융성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